space. Been weaker, it's been waiting for the right day. Like the right day ever comes, now it's Friday. And nothing's changed.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대두호입니다. 아이폰들 많이들 구입하셨죠? 아이폰 15 프로 저도 구입을 했습니다. 커뮤니티에 그때 남겼을 때 그냥 14 프로 쓸까요? 15 프로 쓸까요? 이렇게 살짝 물어봤더니 대부분 그냥 14 프로 써라 이러셨는데 이미 그때 주문했을 때였거든요. 사전 주문을 해서 이렇게 받아서 지금 한 달 넘게, 한 달 넘었나? 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예,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15 프로를 구입을 했고요. 컬러는 이거 내추럴 티타늄 컬러입니다. 제가 원래 이 15 프로로 갈아탄 이유가 일단 USB-C 타입으로 바뀐 거,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로그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게 너무 궁금해 가지고 제가 요 15 프로로 갈아탔는데, 갈아타고 좋은 점은 너무 가벼워진 겁니다. 예전에 제가 15 프로 맥스 썼을 때 와, 맥스 정말 무거워 가지고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4는 그냥 일반 프로 모델을 샀는데 이 15 프로 맥스는 상당히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맥스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벼운 거는 가벼워도 사이즈가 너무 커서 저는 요 일반 프로 모델로 구입을 했고 정말 만족합니다. 하면서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거 아이폰 얘기 계속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폰을 또 구입을 했으니까 리그 구성을 한번 해봐야겠죠. 제가 이 리그 놀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구입하면서도 어떻게 리그 구성을 하면 좋을까 이런 걸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리그들, 액세서리들 이런 것들 이용해서 오늘은 가장 벌크한 느낌으로 만드는 리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일단 USB-C 포트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모니터, 외장 모니터 달고, 그 다음 외장 SSD 달고, 또 마이크도 달고, 그 다음에 팔로우 포커스까지 오늘 달아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는 액세서리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리그 모양은 좀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요즘 제가 있는 거 잘 쓰자, 약간 요런 좀 컨셉으로 취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들로 한번 리그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우선은 예전부터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베이스 구성입니다. 저는 항상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스몰 리그 제품들이고요. 여기 밑에 기본 베이직 베이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킥 플레이트,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는 겁니다. 아르카 타입으로 된 플레이트를 결합하거나 분리하거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옆에는 카본 로드. 이 로드는 지금 제가 짧은 거를 끼워놨는데, 요거는 이제 액세서리 어떤 거 장착하냐에 따라서 긴 걸로 장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짧은 걸로도 장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으로 하면 여기에다 카메라를 올린다든지, 예전에도 제가 아이폰 리그 영상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아이폰 리그 구성한다든지 다양하게 리그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요거를 베이스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여기 위에 올라가는 이제 아이폰을 마운트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제가 이미 이제 좀 결합을 해놨는데요. 요거까지 다 결합하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여기 있는 배터리, 네, 배터리 홀더입니다.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난고요. 여기 원래 보조 배터리 끼워가지고 카메라 같은 거 연결하는 그런 건데, 여기에다가 저는 요 카메라를 이렇게 끼울 예정이고요. 거기 위에는 이제 콜드슈라고 하나요? 이거 핫슈라고 하나요? 요거 하나 제가 액세서리 하나 달았고, 여기 하단은 이제 아르카 타입으로 된 플레이트입니다. 요거 구입할 때 같이 들어있던 플레이트고요. 요거 이렇게 장착해서 이렇게 결합하면 이렇게 딱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할 때는 풀어서 바로 딱 분리가 되는 이런 타입으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아이폰을 장착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끼우실 때 손가락 여기 물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기본 베이스에다가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고, 네, 잠금 장치 이렇게 잠궈주시면 여기 기본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쓰셔도 되긴 되겠죠. 네, 근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벌크하게 할 예정이라. 자, 다음은 팔로우 포커스부터 달아줄게요. 왜 팔로우 포커스를 왜 다냐, 여기다 팔로우 포커스를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팔로우 포커스부터 달 거고요. 네, 요거 제가 잘 쓰고 있는 뉴클리스 나노 팔로우 포커스 휠입니다. 요 휠리를 쓸 거고요. 요 휠을 여기 로드에다가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 네, 요 틸타 휠을 달 수 있는, 네, 로드 마운트거든요. 요거를 여기다가 장착을 해줄 겁니다. 자, 우선은 여기다 장착하실 때 요 휠을 여기다가 꽂을 건데 요 카메라 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건 좀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대략적으로 장착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착을 하신 다음에 요거 휠을 여기다가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레버 내려주시면 이렇게 잠금이 되고요.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돌릴 수 있겠죠? 네.
여기 반대편에다가는 일단 SSD랑 그 다음에 마이크랑 이런 것들을 좀 달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 옆에도 로드에다가 마운트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활용을 할 건데, 요거는 제가 알기로 단종돼서 지금 판매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 나중에 제가 찾으면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SSD를 달아줄 겁니다. T7, 삼성 T7이고 예전에 시그마 FP에다가 연결했던 요 마운트가 있습니다. 요게 아마 SSD 봉용 마운트였던 것 같은데 요거를 이용할 거고요. 여기다가 SSD 네, 이렇게 장착해 주시고 네, 케이블 꽂아 주시면 됩니다. 네, 요런 구성으로 네, 됐죠. 요거는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잠궈 주시면 됩니다. 그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핸들처럼 쓸 거라서 요거 잘 꽉 잠가 주셔야 돼요. 이런 거 잠그실 때는 이런 거 이용하셔갖고 이렇게 네, 단단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쑥 빠져버리면 카메라 뚱 떨어지니까 네,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도 슈 단자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가는 무선 마이크 연결해줄 겁니다. 요거 이렇게 안쪽에다 꽂아주시면 이렇게 결합이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여기 꽂을 거고, 결합 전에 마이크 케이블도 미리 연결해주겠습니다. 마이크 케이블을 네, 연결해 주고요. 자, 요거를 반대편 여기다가 그대로 결합을 해 주겠습니다. 단단하게 이것도. 자,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됐죠. 아까 제가 그립을 요거 그립으로 쓸 거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하면 요게 핸들이 되면서 SSD랑 마이크까지 마운트하는 그런 손잡이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활용한다고 해서 좀 모양이 괴랄한 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걸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하나 남은 거 있죠? 뭘까요? 네, 모니터. 네, 이건 포트키 픽스스 제품인데 이걸 다는 이유는 이게 좀 가벼워서. 이게 정말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달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배터리도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형태가 다 완성이 됐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케이블만 연결해 주면 거의 완성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악세사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허브인데요. 요거는 제가 아이패드나 이런 데다 연결했던 허브입니다. 이 허브는 보시면 여기 HDMI 케이블, 그 다음에 SD 메모리 카드, 마이크로 SD, 그 다음에 USB-C 타입, 그 다음에 요건 이어폰 단자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여기 장착한 모든 악세사리들을 여기다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 정품도 있거든요. 요것도 제가 쓰던 건데 이거를 처음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마이크 단자가 없어요. 마이크. 그래서 마이크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요 허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요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꼭 이런 허브가 아니라 뭐 다른 벨킨이나 뭐 다른 허브들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것들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사용 가능한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요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폰 USB-C 포트에 네,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모든 포트들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오디오, 네, 여기 맨 하단에 여기 마이크 꼰대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요거 그대로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USB-C가 있어요. 여기다가 그대로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HDMI 케이블 모니터에다가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HDMI 케이블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모든 게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손을 딱 넣으면 이렇게 파지가 되겠죠? 너무 웃기죠? 지금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뭐 그냥 캔갑다 이러시지만 되게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다른 악세사리도 연결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가 그나마 가장 안정적으로 모든 게 다 장착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제가 전원 다 켜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모니터 켜주고요. 그다음 마이크도 켜겠습니다. 마이크 전원. 그 다음에 핸드폰도 켜주고요. 그리고 그 오늘은 이 앱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릴 건데 요즘 뭐 너무 많은 유튜버들이 극찬을 하는 앱이죠. 블랙매직 카메라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저도 다운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데 바로 보이는 요런 앱이고요. 네, 이렇게 생긴 앱입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이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것만 말씀드려도 할 얘기가 무진장 많기 때문에 오늘은 리그 구성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앱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블랙매직 카메라 앱을 이용해서 쓴다는 거, 그리고 지금 마이크도 연결이 돼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LED가 보입니다. 이거 연결이 잘 됐다는 뜻이고, 여기 마이크 쳐보면 여기 피크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이제 마이크까지 연결이 잘 됐다는 거죠. 모니터 연결되고 마이크 연결되고 그 다음에 SSD가 연결돼서 SSD에
애플 프로 레즈로 촬영한 거를 녹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세팅이 다 완료가 됐는데 한 가지 말씀 안 드렸죠. 요거 팔로우 포커스. 이건 뭐냐? 이 정체가 뭐냐? 이게 되는 거냐? 됩니다. 이게 이 블랙매직 카메라 앱에서 이 틸탄 뉴클리어스 나노, 그러니까 뉴클리어스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요 컨트롤 휠뿐만 아니라 다른 휠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제가 요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걸 했는데 요거 세팅하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휠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일단 이 휠을 블랙매직 앱하고 연동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요거를 블루투스를 활성화를 해 주면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LCD 창이 고장이 나 가지고 되게 이게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게 깜깜한 데서 봐야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액정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지금 바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자막을 달아 드릴게요. 어떻게 설정하는지 블루투스 키는 법을. 일단 저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블루투스를 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블루투스를 활성화를 했거든요. 블루투스를 키신 다음에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액세서리가 있거든요. 액세서리 보면 여기 뉴클리어스 무선 렌즈 컨트롤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면 여기 뉴클리어스 나노가 딱 떠 있습니다. 이게 블루투스 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블루투스 사용 활성화 하신 다음에 여기 아래 뉴클리어스 나노 이렇게 딱 선택하시면 요게 지금 선택된 겁니다. 지금 이 휠이 이렇게 되면은 요걸 가지고 바로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맞춰 볼게요.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피크? 네, 지금 맞춰진 거죠. 이런 핀이 나가죠. 핀이 나가고 지금 핀이 맞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여기 지금 녹화 버튼이 있는데 이 녹화 버튼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눌리면 녹화가 돼요. 너무 좋죠? 눌리면 녹화가 꺼집니다. 그리고 이걸로 눌리면 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고요. 수동으로. 아, 이 제가 이 블랙매직 카메라 앱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 틸타랑 뭐 코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까지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게 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요거는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요것만 어떻게 설정하는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계신 분들 버리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들로 이렇게 말은 안 되지만 이렇게 들고 다니진 않죠. 저도 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모니터, SSD, 그 다음에 마이크, 포커스 휠까지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세팅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제가 실은 이제 아주 라이트하게 좀 세팅을 해보려고 몇 가지 또 액세서리를 조금 또 구입을 좀 해놨습니다. 근데 아직 안 와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것까지 못 보여드리고 다음번에는 최대한 라이트하게 쓸 수 있는 법에 대해서도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